유튜브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이 나이에 그런 걸 하냐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참 이렇게 시간이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임플란트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컨저버티브 하신 분이 너무 많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도 다니지만 너무 작은 숫자의 어떤 대상이 아주 제한된 분들에게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도 느끼고, 그래서 그냥 오픈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또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면 좀더 많은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또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더 편안해진 것 같고, 긴장감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늘 제가 하는 식으로 이제 수술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는데, 대학교 치과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의과대학 원서를 다 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버지께서 오셨더니만 다음에는 미래에는 치과가 더 좋아 보인다, 치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전공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렇지만 뭐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참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참이 임플란트라는 좀 새로운 세계에 동참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좀 많이 아팠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학교를 빼먹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 몸도 몸이지만 하여튼 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잘알수 있어가지고 의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뭐 그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과의 어떤 라이프를 보니까 그래도 응급실 외과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크게 뭐 학교 다닐 때는 평이했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갈등을 겪었다면, 학교에 있고 싶었는데 이제 있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던 과정이었고, 사실 그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더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걸 되게 평소에도 좋아했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뭐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뭐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나? 우리 개원회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을 가르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인스티튜트도 한 만들고, 그래서 뭐 아주 폐리오와 임플란트의 기초부터 제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과 함께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사실 그런 것이 지금의 뭐 임플란트 회사를 만들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룹이 19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저 혼자가 아니라 한 20명 쯤 되는 우리 패컬티들이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했던 임플란트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하고 잘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교육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가르쳐 주는 대로 또 전달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한국 분들한테는 이거는 약하기도 하고 컨셉도 잘안 맞고, 이게 한국인의 저작 습관이라든지 음식에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정말 잘 맞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진, 그래서 임플란트를 만들자 했던 생각이 했던 기회가 돼서 지금 임플란트 회사까지 오게 됐죠.